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정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예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앙인들조차 이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모순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의 헬라어가 프로오리조우인데요. 미리 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아셨다고, 그리고 선지자로 일찌감치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봤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창세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었고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을, 즉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으셨음을, 우리가 그렇게 예정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이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이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에 반감을 가지고 또 다음과 같은 반론들을 제기합니다.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말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미리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죄를 짓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끔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각본이었단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각본에 놀아나는 존재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시나리오처럼 각본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또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멸망을 받고 누구는 방탕하게 살아도 예정되어 있어서 천국에 간다면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도 나중에 천국을 갈 것이고,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전도를 받고 회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옥 갈 텐데 전도가 무슨 소용이고 선교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무엇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는데 미리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오류이고 위선이고 모순 아닙니까? 또 넓은 문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요? 그 말씀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해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헛수고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들로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댑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정과 구원에 대하여 단단히 오해를 하는데요, 자신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방탕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을 알기에, 자신이 천국 가기로 예정된 것을 알기에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실 때 그때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예정을 오해해서 나오는 말들이고요, 다 착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즉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예정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였음을,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 멋대로 살아왔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랬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붙들어 주셨음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봤더니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셨음을,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예정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을 얘기할 수 있고 예정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위치가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걷는 그 좁은 길 위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밖에서 아예 그 문턱을 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지혜로운 척, 뭔가 많이 아는 척하며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신으로, 믿을 수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지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이라는 것이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공정하신 분도 아니고 불공평하신 분은 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주님 안에서 그 예정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예정론은요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예정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학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예정론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을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정도 아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정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니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류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아주 모순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잘못된 예정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배워서 믿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하기에 이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잘못된 예정론은 구원을 아주 매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편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이 예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천국잔치 자리입니다. 라고 예배 중에 앞에 있는 목사가 얘기하면요. 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열광하기 쉽습니다. 정말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근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로, 증인으로,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을 얘기할 테니 어느 목사님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할 테니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구원을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잘못된 예정론, 자신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까지 더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살아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고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해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 지금은 세상 사람으로, 완벽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고, 살면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니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고,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합니다. 신학적으로 약간 맞는 말도 들어있어서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때 강력한 이단이 바로 이 쾌락적 영지주의였는데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 쾌락적 영지주의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것인데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무리들이 바로 그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거대한 이단 사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거대한 이단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꾀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로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구원의 확신도 인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목사나 선교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력해준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여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는 마음의 확증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한참 뒤에 일어나는, 죽고 나서 일어나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인도하실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지만,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천국의 개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살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느끼며 어떻게 지금 살지 못하는 천국을 나중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시죠? 내일의 계획을 잔뜩 짰어요. 근데 그의 계획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주님께서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정론을 버리시고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예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끌려가시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조롱받으시면서도 감내하셨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만도 하신데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감내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찢기시고 쓰러지셨는데도 다시 일어나시고 또 쓰러지시면 또 일어나셔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는데도 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원수 같은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피하실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먹에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점이 튀어져 나가시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넘어지셔도 일어나시고 넘어지셔도 또 일어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머리가죽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멸류관을 시험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느끼는 사람은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그 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동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음을,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느끼는 사람이 항상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이라도, 촛불이라고 할지라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대로 대답을 하셨다면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혹시 아직도 좁은 문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여전히 넓은 길로 다니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과 예정을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문턱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문턱을 넘어 단 하나뿐인 길, 단 하나뿐이어서 좁은 그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그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실망을 드릴 때가 많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예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고 깨달으시고 그 감동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에 문턱을 넘어 좁은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